네. 직접 어휘 분석기를 개발을 할게 아니라 인식하고자 하는 토큰들을 기술만 해주면 그러면 .c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방법으로 렉스라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렉스라는 툴은 어떤 토큰들을 인식할 건지를 입력으로 기술을 해 줘야 돼요. 물론 텍스트 파일로 기술을 해 주게 되겠죠. 입력을 기술해 주는 것은 아까 특수 형태 토큰 30개, 그 다음에 키워드, 아이덴티파이어, 정수, 코멘트들에 대해서 각각을 입력 파일로 줘야 되는데, 입력 파일로 줄때 렉스는 정규 표현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정규 표현, 정수 또는 실수 또는 코멘트, 스트링 상수에 대한 정규 표현을 입력으로 주면 토큰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식한 다음에 토큰 넘버, 토큰 밸류를 파서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달할 내용들을 액션 파트에서 기술을 해줘요. 즉, 어떤 토큰이 인식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기술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렉스 입력 파일은 정규 표현 and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토큰들에 대해서 렉스 입력 파일로 기술을 해주면 그러면 그것을 읽어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아까 스캐너 함수가 있었죠? 스캐너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훌륭한 툴이죠. 그리고 이제 렉스 입력 파일은 렉스 L자를 따서 뭐뭐뭐.l이라는 통상 그렇게 사람들이 렉스 입력 파일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abc.l에 인식하고자 하는 토큰들에 대해서 정규 표현 액션들을 기술을 해주면 그것에 해당하는 .c 파일, 어휘분석기 .c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스캐너.c를 내가 직접 개발했는데 정규 표현 액션, 정규 표현 액션만 기술해 주면 .c 파일을 만들어 주는 훌륭한 툴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렉스의 입력 파일을 렉스 입력으로 해서 lex.yy.c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컴파일해서 컴파일하면은 그것을 실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렉스가 만들어주는 어휘분석기 함수는 스캐너라는 함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yylex라는 함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름을 스캐너로 하든 yylex로 하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렉스는 그 스캐너 함수에 해당하는 yylex라는 함수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렉스의 입력 파일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l 파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l 파일에 어떤 그 약속된 포맷에 맞추어서 내용을 기술해줘야 그래야 렉스가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휘분석기 .c 코드를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이게 렉스 입력 파일 .l 파일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파트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렉스를 개발한 사람들은 세 파트를 퍼센트 라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라인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definition 정의부, 이 퍼센트 사이에 있는 rules 규칙부, 그다음에 두 번째 퍼센트 뒤에 있는 사용자 서브루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렉스 입력 파일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정의부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정의부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퍼센트 중괄호 열고 그리고 퍼센트 중괄호 닫고 사이에 무언가 문장들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C 언어 문장들이에요. C 언어 문장들은 아까 렉스가 어떤 파일을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lex.yy.c에 그대로 그냥 붙여주기만 하는, 컷앤 페이스트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lex.yy.c는 .c 파일이 앞부분이 이 lex 입력 파일에서 퍼센트 중괄호 열고 사이에 퍼센트 중괄호 닫고 요 파트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복사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ex 입력 파일 중에서 정의부가 끝나고 나서 퍼센트로 구분한다고 그랬었죠. 구분하고 나면 이 규칙부가 있고요. 규칙부가 끝나고 나면 또 퍼센트가 있어서 여기에 사용자 서브 프로그램, 사용자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파트에 있는 것도 맨 뒤에다가 그대로 복사만 해줘요. 첫 번째 파트에 있는 여기 퍼센트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복사해주고, 세 번째 파트는 맨 뒤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주고, 그러면 요 사이에는 규칙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yylex라고 하는 함수로 생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의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c 파일의 맨 앞부분 그대로 복사해 주는, 그대로 복사해 줄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보통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입출력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sharp include stdio.h가 꼭 필요하잖아요. 또 만약 어떤 전역 변수가 필요하다, 그럼 전역 변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규칙부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맨 앞에 헤더, C 언어의 헤더로 필요한 그 사항들을 여기에다 미리 써주면 그대로 복사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 또는 sdio.h나 string.h 그 printf, scanf 함수를 규칙부의 액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액션 파트 얘기를 먼저 안 해서 그렇구나. 규칙부의 액션 파트는 C 언어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c 파일을 컴파일해서 직접 실행해보고 싶어, 그럼 메인 함수가 필요하잖아요. 메인 함수, 아까 그 어휘분석 직접 개발한 main.c에 있는 메인 함수를 여기다 미리 기술해주면 그대로 복사만 해줘요. 그러면 함수 콜만 하는 거잖아요. 어휘분석기 함수, 스캐너 또는 yylex를 콜만 해주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줘야 될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요 기능이 없으면 내가 정규 표현 작성해서 yylex를 만들었는데 테스트하고 싶을 때 이걸 에디팅해서 이거 맨 앞에 써줘야 되고, 또 에디팅해서 맨 뒤에다 메인 함수 넣어야 되고, 매번 해야 되잖아요. 정규 표현 조금 바뀌었어, 그럼 다시 또 해줘.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맨 앞에다 붙여주는 부분, 맨 뒤에다 붙여주는 부분을 lex 입력에 기술해 놓으면 지가 이 yylex 만들 때 앞뒤에 넣어줘야 될 부분을 지가 알아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이걸 바로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정의부에 맨 앞에 복사하는 부분, 사용자 메인 함수를 비롯한 사용자 서브루틴 함수가 꼭 메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 즉 이 lex 입력을 그냥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게끔 한 거죠. 요 앞부분 끝부분에 붙일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규칙부 작성한 요 내용 가지고 yylex 함수를 콜해서 프로그램을 전체에 필요한 전역 변수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규칙부를 작성하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규칙부는 일단 지금 정의부를 얘기하고 있어서 규칙부에서 우리가 01349라든지 영문자 52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파이어를 인식하는 정규표현을 쓴다고 하자. 그러면 요 L 52개 문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두번 써줘야 되는데 두번 이렇게 길게 써주려면 불편하죠.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서 L이라고 하면 레터 영어 대소문자 52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영에서 구도 DGD라고 표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성 때문에 미리 그냥 정의만 할 뿐이에요. 정의로 해놓고 이 정의된 이름을 쓰게 되면 여기 정의부에 정의된 대로 그대로 교체만 해주는 거죠. 아주 단순한 마치 매크로 익스펜션처럼 아니 그 이름에 대해서 정의 내용으로 교체만 해주는 편의성을 위해서 정의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의부는 그렇게 특별히 복잡한 기능은 없고요. 결국 렉스 입력에서 중요한 부분은 규칙부죠. 두 번째 파트. 규칙부에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토큰들을 어떻게 기술해 줄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긴 인티저를 인식했네요. 왜 C 언어 스타일로 하면 인트 또는 차 이것만 인식하면 될 텐데 다른 언어에서는 인티저라고 쓰는 경우도 많고 해서 또 인트라고만 쓰면 조금 예를 들기가 덜 좋아서 하여튼 이런 키워드를 인식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액션 파트를 C 언어의 문장으로 써줬네요. 컬러를 인식하면 NC라는 변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출력 프린트 한번 해보고 0에서 9까지가 1개 이상 여기서 대거 표시를 그냥 플러스로 쓰거든요. 정규 표현에서는 여기 렉스 입력 파일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액션 문장을 실행하게끔 해주고 즉 이게 지금 렉스는 .c 파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규칙부에 대해서 이 정규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C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걸 인식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C 언어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C 언어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한 문장만 써주면 되고요. C 언어 문장을 두개 이상 실행하려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어서 써주고요. 이렇게 이제 규칙부는 정규 표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정규 표현 액션, 정규 표현 액션, 정규 표현 액션 이런 형태로 기술을 해주는 거고, 즉, 렉스 입력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토큰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키워드 두 개. 하고 01349 이런 형태 세 개에 대한 예를 들어본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렉스 입력 파일의 구조는 일단 정의부 이렇게 퍼센트 중괄호 열고 사이에 있는 그대로 맨 앞부분에다가 삽입만 해주는, 컷앤페이스트만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름 정의된 내용, 이름을 순서는 몇 개, L, D. 꼭 문자 하나로 정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레터, 뭐 디짓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정의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 정의하는 이름들은 대문자들로 하는 게 이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부는 이렇게 정규 표현 액션, 정규 표현 액션으로 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사용자 서브 프로그램 형태로 사용자 서브 프로그램을 기술해 주는 그런 세 개의 파트, 정의부, 규칙부, 사용자 서브 프로그램 이렇게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